야! 당신 왜 나왔어요? 연말 마무리를 함께 해보고자 채널 주인이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컨텐츠냐면 마침 또 크림에서 정리를 해주신 게 있어서 정리되어 있는 것들 같이 보면서 한 해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동생이랑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슈 광고가 아니고 아 맞아 너 광고 크림 욕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죠. 아 난 크림 좋은데? 저도요. 광고 주십시오. 인사이트 리포트 스니커스 콜라프스 프리미엄 2023년도 하반기 기준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좀 발렌시아가 3XL까지 좀 안 신지 않나? 신발이 트렌드가 진짜 빠르긴 해. 그런 거 보면 진짜 그냥 트렌드 말고 본인이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게 역시 정답이다. 1번 스니커즈 릴리즈 실패 없는 조합으로 발매 전부터 시선 집중이 되었다. 7월 아식스 콜라보 세실리아 반센 GT 2160 화이트 투명한 소재와 플라워 패턴 제거된 텅으로 제대로 발레코어 트렌드에 탑승했다. 하반기에 필수로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그런 키 아이템 같은 거 중에 하나가 실버 컬러였거든? 아, 근데 이게 옷으로 풀기는 조금 힘드니까 가방이나 신발 쪽? 근데 그런 것도 딱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턱 없애고 딱 발레코어 느낌 나게 발등 잘했죠. 그 무드 맞춰서 딱 잘 나온 것 같아. 사람들이 좀 콜라보할 때 기존에 없던 그런 디자인들을 원하니까 그런 쪽에 굉장히 부합하기도 했고 라이징하는 브랜드로 시기나 이런 게 잘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다음은 8월 SB 덩크 로 울프 그레이 도쿄 올림픽 SB 챔피언 유토 호리 고메와 협업하여 스니커즈 팬들의 지갑을 열게 했대. 관심도 많이 달려있고 최근 거래가도 계속 많이 오르고 있는 신발이다. 요즘 뭔가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거 좀 찾기 힘들잖아요. 그냥 나이키 사시는 분들은 다들 좋아하시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요것도 그렇고 귀여운데 이거? 디테일이 진짜 많이 들어갔구나. 나는 옆면만 봤을 때는 홀로그램 때문에 9월에 나온 거면 조금 늦지 않나 했는데 앞에 보니까 그래도 살만한 포인트가 있는데 저기 저렇게 디자인 돼 있는 건 난 처음 봐. 그래서 옛날에 발렌타인 에어포스도 이런 식으로 숨구멍 하트로 나온 것도 있고 이제 그냥 나이키 색감 예쁜 거? 엄청 환영받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완전 이런 디테일이 다 들어갔 이런 거를 다들 선호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에 트래비스 스캇은 나온지도 몰랐어요. 나도 모르긴 했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이 식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매가 대비 4배 올랐다고 합니다. 일반 조던 1이랑 한 게 아니라 조던 골프 모델이네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포가 근데 살짝 들려있네. 그러네. 디테일이나 이런 게 기존에 나왔던 조던 1이랑은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엔 다른 컬러웨이들이 좀 더 매력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아디다스 콜라보 웨일즈보너 이것도 계속 좀 시리즈물로 나오는 라인인 것 같고 웨일즈보너 의류들 보면 알겠지만 이런 원색들을 되게 많이 쓰거든? 이런 게 되게 매력 있는 브랜드인데 그걸 아디다스랑 협업하면서 되게 색감을 잘 뽑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얄쌍한 스니커즈 잘 되니까 막 옛날에 있던 거 다시 내고 막 되게 많잖아요. 삼바들의 경쟁력이 좀 낮아지는 시점에 테일이 이런 것 때문에 매력이 있어서 다들 많이 찾으시지 않나? 지금 하반기 때 신발들 보면 알겠지만 하나씩 포인트가 있긴 해. 뭐 뻔한 데는 이제 안 사는 느낌이에요. 신발까지 스며든 Y2K 제2의 전성기를 맞다. 야 이거 크림 되게 고마운데? 왜? 컨텐츠 준비를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1등으로 인기 많았던 게 상반기는 에어포스 화이트 그리고 하반기는 좀 Y2K 레트로한 거 계속 유행하니까 그런 대신에 된장포스 그리고 나이키 덩크로 그레이 포그 컬러랑 하반기 때는 또 아디다스 삼바 네 번째로는 삼바 비건 화이트 모델 하반기 때는 나이키 런서밋이 이렇게 다시 치고 왔다. 아디다스 슈퍼스타 코어 블랙 코어블랙 같이 계속 유지를 했고 역시 나이키 에어포스 또 나오는데 이제 젤카야노로 대체가 됐어. 그리고 뉴발란스 530을 올 초에 되게 많이 신었는데 530이 내려가고 574가 올라왔네요. 저것도 귀엽다. 핸드볼 클리어 틴트 페지알 모델 이거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봤을 때 여자분들이 삼바가 살려고 해도 국내에 매물이 없고 좀 계속 리셀이 있다고 하더라고. 얘 같은 경우는 진짜 기본 신발로 살려고 하는데 이미 산 사람들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좀 컬러 예쁜 거 얄쌍한 신발로 찾다 보니까 요게 있지 않나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에어포스가 4개 있었는데 2개로 사라지고 나머지는 뉴발란스랑 아식스가 채운 느낌이야.
요즘에 막 나이키 지났다 재미없다 막 이러는데 그래도 아직은 나이키 좀 데일리로 신기 무난한 것들이 위쪽에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맨투맨 후드티 뭐 패딩 이런데 그냥 다 무난하게 어울릴 수 있는 아이템들이라 볼에서 사랑을 좀 많이 받았던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은 7월의 베스트 신발, 8월의 베스트 신발, 9월, 뭐 10월, 11월인데 삼바가 그래도 진짜 넘사다. 그래,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장기간 유지를 했네. 딱 독일군 엄청 유행 계속 맞아 딱 그거 이어받은 느낌이에요. 요즘에 독일군 잘 안 신잖아요. 뭔가 오히려 그냥 삼바나 가젤 아니면은 뭐 스페지알이나 이런 다양한 아디다스 모델로 바뀐 느낌이에요. 기본 신발이 삼바 쪽으로 자리 잡았다? 프리미엄의 조건은 완벽한 여심 저격. 올 하반기 금액이 상승한 아이템이라고 하고요. 최근 거래 체결 최고가에 거래권 5건 이상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1위가 이거네. 세실리아 반센. 와. 진짜 예뻐. 124만원? 이것도 그냥 웃돈 주고 사시던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그런 오프화이트 협업 모델들이나 트스카드 협업 모델들 이런 거는 인정을 하실 텐데 세실리아 반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라이징한 브랜드였잖아요. 근데 막 이런 식으로 1위를 찍는다는 게 좀 진짜 신기하긴 해요. 베스트 콜라보 슈즈. 익숙하거나 혹은 새롭거나. 뉴발란스와 넥토의 만남은 현실로 이루어지며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과 재미를 주었다. 아식스 언어팩티드 델카야노 실버 문 컬러. 이것도 요즘 많이 신더라고요, 여성분들. 진짜 많이 신어요. 이거는 그리고 끈이 아래까지 내려오더라고요. 딱 보여가지고 이게 되게 매력 있었어. 자운드. 그리고 클락스 스투시 왈라비 엑소고. 아 예쁘다. 요거가 근데 전 좀 아쉬웠던 게 렉토 옷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옷이 심플해 보여도 실제로 보면 안 심플하거든요. 패턴이나 핏이 진짜 되게 매력적인 브랜드인데 그런 거 치고 좀 뭔가 심심하게 나온 느낌? 디테일이나 디자인을 확 더 했었으면은 훨씬 예쁘지 않았을까?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베스트 오브 브랜드 콜라보라고 합니다. 찐팬이라면 참을 수 없어. 이 콜라보 찬성. 슈스톤. 좀 질리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서 이번 협업은 좀 아쉬웠어. 스투시, 보넨 레이지드만의 협업. 카라트 아이앱, 팔라스 맥도날드. 난 팔라스 맥도날드 갖고 싶은데? 이거 귀엽다. 리모와 티파니.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럭셔리 하니까. 셀러픽으로 입소문난 아이템. 제니픽. 노스페이스 셰르파 눕시. 눕시인데 일반 눕시가 아니라 뽀글이 눕시 같아. 이것처럼 크롭해서 더 좀 약간 귀염뽀짝하고 곰돌이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차정원픽 카멜톤 아크네 목도리. 아크네가 그래서 머플러나 이런 걸로 그래도 계속 잘 되고 있긴 하잖아요. 뭔가 대체 추천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솔직히 쉽진 않은 것 같아. 다음은 채원. 채원스피드 세라피 포티앤리치 협업 이렇게 딱 골랐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셀럽들이 고르는 게 많이 이렇게 입소문 나고 붐업되긴 하더라고요. 하반기를 달군 뜨거운 패션 핫이슈. 슈프림 국내 매장 오픈. 뭐 요즘도 줄 서나? 계속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셀러들도 많이 하고 실창러들도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몰리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옷 나올 때는 더 몰리고 그래도는 그래도다. 아크테릭스 대란. 아크테릭스가 비싼 건 되게 비싼데 합리적인 건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류들이 비싼 게 좋은 소재,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서 비싼 거지 가방이나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은 또 괜찮은 게 많아서 그런 것들은 잘 쓰고 있고 요즘 유행하는 대란템이나 이런 거 보면 제니 아니면 차정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길거리로 나온 유니폼 볼로코 아닌가요? 볼로코? 뭐 요거는 그냥 브랜드 콜 협업은 좀 식상하고 나오는 게 뻔하잖아요. 뭔가 의외의 것들 이렇게 딱 돼서 새로운 게 나와야지 재밌는데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이앱 기아 콜라보나 뭐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뭐 아티스트랑도 막 협업하고 이런 분들이랑 협업하는 게 오히려 더 재밌고 신선하다. 작년 대비 얼마나 급선정했나. 토카, 언더마이카 이미스, 헌터 미쳤다. 헌터가 진짜 많이 올라왔네. 원래 레인부츠를 남자가 되게 안 신었잖아요. 근데 어그도 그렇고 근데 올해 되게 많이 신었고 어그, 디젤, 헌터, 이미스, 자크미스는 여자 쪽 비중이 좀 월등히 높은 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여자분들이 많이 유입된 것 같아 크림에. 24년 트렌드 키워드가 있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K패션! K패션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국내에서도 산산기 언더마이크 같은 언더브랜드들이 팬덤을 키우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거 말고도 엑슬림도 되게 인기 많고 페인석, 파프 원래 잘하는 데 되게 많고 인정도 좀, 잘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End of luxury. 굳게 닫힌 소비자들의 지갑을 럭셔리 브랜드가 어떻게 열 수 있을지 내년의 관전 포인트다.
럭셔리 시장이나 이런 게 코로나 바로 끝나고 나서 괜찮았잖아요. 그러다가 경제 침체, 미국의 금리 인상 때려 맞고 이런 소비 심리가 확 위축되면서 이렇게 다들 몸치 키웠던 거를 뭉쳐서 빵 터진 느낌이죠. 난 그리고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워낙 온라인 쇼핑 이런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좀 더 분산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 뜨고 주목받는 만큼 내려가는 게 확실히 타격이 있지 않나. 맞아요. A Arrival of Street Brand 글로벌 스트리트 브랜드들이 이제 국내에도 입점한다. 2023년도에 오픈한 슈프림을 시작으로 팔라스, 휴먼메이드까지 매장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여기엔 빠졌는데 그것도 있어요. 아시아 최초로 오픈한 퍼킹 어썸? 아 알아. 그것도 워크아웃이에요. 아... 그래서 M 미니멀리즘. 읽어주세요. Y2K의 화려함을 마음껏 즐기던 사람들이 클래식 감성의 미니멀리즘 패션을 찾고 있다. 예전에 구찌, 홀스비 슈즈 막 이런 거 알아요? 막 그런 로퍼? 그런 것도 다시 신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게 막 유행된다고는 저는 말 못하겠어요. 맞아, 반반인 것 같아 그냥. 반반 질린 사람은 가고 아닌 사람은 더 향유하고 이런 느낌? 네, 뭐 아무튼 뭐 이런 것도 트렌드니까 알고서 여러분들 뭐 취향이나 쇼핑할 때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 이거는 광고 넣으세요. 에이 자, 그래서 오늘은 패션 뉴스. 패션 뉴스를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 뭔가 지금이 격동하는 시기 같아. 그리고 딱 사람들이 어느 딱 트렌드나 어떤 브랜드로 몰렸다가 이제 그 브랜드에 사람이 너무 과포화되니까 다른 거 막 찾아가는 느낌? 아, 맞아요. 딱 그 시점인 느낌? 그래서 난 재밌는 것 같아. 그런 흐름이 딱 보여지는 리포트인 것 같아서 아주 좋은 리포트였어. 피 터집니다. 피 터져요. 살아남아. 살아남자! 아무튼 뭐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꿀잼인데 꿀잼 시간 가져봅시다. 안녕.